405번. 루트 300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x의 값은? 그럼 이렇게 생각한 거죠. 루트 300x가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뭐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되잖아. 그죠? 그러면 300x를 인수분해를 일단 300을 해보면 얘는 5로 5, 6, 30 5, 12 4, 32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된다. 이해됐어요? 그럼 여기다가 x를 하나 더 곱했을 때 이거 전체가 뭐뭐의 제곱으로 되려면 부족한 게 뭐야? 여기가 제곱이 안 되잖아, 3이. 그럼 x는 3의 배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죠. 근데 3의 배수인데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. 그죠? 그러면 이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야. x는 3을 하나 갖고 있고 또 나머지 숫자 어떤 것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. 그러니까 x의 샘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. 일단 3이 반드시 하나 있고 곱하기 2의 제곱 또는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. 물론 3 곱하기 1도 돼요. 근데 얘는 한 자릿수잖아. 그죠? 그러면 4, 32 얘는 몇이야? 9, 3, 27 얘는 16이니까 48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죠. 두 자릿수.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네. 3 곱하기 12 아니 3 곱하기 4 그죠? 그래서 x는 10이다. 이해됐어요? 그런 식으로 먼저 풀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111번. 좀 너무 많이, 문제 많이 푼 것 같아? 어때? 좀 많은 것 같아? 아니죠.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. 자, 111번.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거죠. 루트 x분의 168.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요 수 자체가 어떤 수의 제곱의 형태로 이루어지면 되겠어요. 그럼 168을 인수분해해서 얘는 4, 46, 4, 2, 8 그 다음에 얘는 뭐니? 4로 안 되고 2, 2, 1, 3, 7 이렇게 나오네. 얘는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온다. 뭐뭐의 제곱이 되려면요. 얘는 일단 2의 제곱은 되고 2, 3, 7이니까 x가 2, 3, 7을 다 나눠주면 되겠어. 그죠? 그럼 x는 어떻게 돼? 가장 작은 자연수 40 이거 곱하면 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x는 41. 그래서 얘들 딱 지우고 그럼 2가 나오겠네.